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게 뭐 오늘 아 어제 뭐 2학기 여러분들 교재 이제 나왔기 때문에 관련한 시험 문제집 사서 선생님 한번 보고 2학기 때 문법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갈 건데, 근데 가정법은 무조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가정법 하고요. 선생님이 그동안 안 다뤘던 것들 뭐 순서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뭐 특수구문은 강조 같은 강조나 도치인데요. 뭐 강조라든지 도치에 대해서는 1학기 때 강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2학기 때는 도치라고 하는 파트, 뭐 도치는 뭐 도치 뭐 이런 얘기 나오죠. 도치, 무성어 도치,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도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도치라는 얘기는 뭔가 순서를 바꿨다. 뭐 우리가 패스트푸드 가게 같은 뭐 음식점 같은 데서 음식 같은 거 시켰을 때 물건을 내주면서 Here you are라든지 뭐 여기 있어요, Here it is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도치적인 표현이었어요. 원래는 It is here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고요. 주어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이 뭐 목적어 있으면 목적어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얘를 이렇게 앞으로 위치를 바꾸는 거 이런 걸 보고 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크게 봤을 때 남아있는 것 중에 뭐 가정법하고 도치, 그 다음에 분사 구문에 대한 얘기 할 거예요. 분사는 시험 전에 조금 다뤄봤었는데요. 일단 분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형용사 역할을 한다 이랬는데, 그 분사 말고 분사 구문이라는 게 남았어요. 크게 봤을 때 제가 뭐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쭉 보면 문법에서 아 이걸 다루는가, 이걸 다루는구나, 이거 처리하는구나, 이거 뭐 수업하는구나 쭉 했는데, 아직 안 나온 게 크게 가정법, 분사 구문, 그다음에 특수 구문 중에 강조는 다 다뤘고요. 강조, 명사의 강조 정도 안 다뤘고, 이때 강조 구문이나 동사의 두 더즈로 강조하는 거 이런 건 이미 배웠고, 뭐, 그 다음에, 뭐, 도치 안 다룬 부분입니다. 그 중에, 가정법에 대한 얘기.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가정법 과거 파트는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선생님이 뭐, 쓸데없다기보다는,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어떤, 몇 가지 추가 조문이 있었는데, 일단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정리하면, 가정법 과거는, 언제 뭐가 아닌 거, 현재 또는 미래 가능성 0%인 거, 내용을 말할 때 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가정법의 내용은 현재 또는 미래라고 했어요. 뭐 지금 내가 새가 될수 없는데 지금 새가 된다면, 뭐 지금 뭐 네가 내 입장이라면 뭐 이런 것도, 네가 나라면 이런 거라든지, 내가 지금 새가 된다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근데 그렇다면 내용은 현재나 미래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문법의 명칭은 왜 가정법 과거라고 얘기하냐면, 동사나 조동사의 형태가 과거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러한 내용을 얘기할 때 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뭐 말보다는 어떤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 이런 거구나. 뭐, 내가 너라면, if I were you, 나는 그런 말안할 텐데, I wouldn't say so.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게 가정법 과거다. 내가 너라면 그런 말을 하지 않을 텐데, 이런 것이 가정법 과거다. 그리고 뭐, 내가 지금 뭐, 달로 간다면 이런 얘기 하고 싶다. If I went to the moon now.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배운 범위 내에서 이건 분명히 틀린 문장이에요. 얘하고 얘가 함께 있을 수가 없죠. 동사는 과거면서 여기에 부사는 지금이란 말이 붙었어요. 선생님 이거 틀린 문장입니다. 맞아, 이건 틀린 문장이야.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건 맞는 내용이 된다. 왜?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내가 지금 달로 간다면 이런 얘기죠. 뭐 I would be excited 할까요? 뭐, 나 신날 텐데 이런 표현이 있다. 내가 지금 만약에 달로 간다면 나는 신날 텐데 뭐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가능성이 지금 뭐 달로 갈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모습은 그러니까 문법적인 모습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런 형태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래서 명칭이 가정법 과거인데 내용은 자,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자, 이게 똑같은 내용의 문장이 이거랑 똑같은 내용이 뭐 because 대신에 as를 쓸수 있다 해서 as I don't go to town now I am not excited 나 신나지 않는다 뭐 깔끔한 예문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걸 보고는 직설법이라고 했는데 직설법의 시제를 먼저 보면 이런 시제들이죠 직설법 현재가 되는 거죠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다 그 다음에 두 가지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여기에는 not이 없었는데 여긴 not이 들어간다 이렇게 근데 수학 공식처럼 설명하는 거고요 의미로 생각하면 과정법 과거에서 내가 지금 달로 간다면 나는 신이 날 텐데 그러나 내가 지금 달로 가지 않기 때문에 전혀 신날 일이 뭐 우주여행하고 싶은 사람의 모양이죠 뭐 어쨌든 여기에 전부 다 이렇게 여기 나 없었던 not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과정법 과거의 특징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네, 그럼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문제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f she had some money죠 if she had some money she could buy it 그래서 무슨 뜻이냐 만약 그녀가 언제 돈이 있다면 제가 이 파트를 설명하면서 해석하면서 계속 언제란 말을 붙일 거예요 만약 그녀가 언제 돈이 있다면 현재 돈이 있다면 she could buy it 그녀가 언제 살수 있을 텐데 현재 또는 미래에 살수 있을 텐데 라고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이게 이렇게 없으면 이건 분명히 She had some money는 분명히 그녀는 돈이 있었다라는 과거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어떤 문법이 적용되니까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문법에 적용되니까 그녀가 언제 돈이 있다면 현재 돈이 있다면 그녀가 언제 살 텐데 현재 또는 미래에 그것을 살 텐데라는 뜻이고요. 이거하고 똑같은 의미가 뭐냐? If she had some money, she could buy it. 뭐 as 써도 되고 because 써도 되고 because she didn't have, 이렇게 하면 이제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돈이 없단 말이에요. because, 그녀가 직설법으로, 만약 그녀가 지금 돈이 있다면 지금 살수 있을 텐데를 계속 이어서 뒤에 말을 익히면, 그녀가 현재 돈이 없기 때문에 현재 살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현재 돈이 없기 때문은, doesn't have any money. 이렇게 되겠죠. because she doesn't have any money. 그다음에 여기도 she, 아까 전에 could buy it인데 can't buy it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because she doesn't have any money. 현재 돈이 없기 때문에 현재 살수 없는데 만약 현재 돈이 있다면 동사의 형태는 과거지만 현재 돈이 있다면 현재 또는 미래에 살 텐데 점점점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뭐 그다음에 자 이것도 이상하다 얘기했죠. 분명히 I는 was랑 쓰는 게 맞는데, if 있고, 여기에 I랑 어울리지 않는 were가 맞다. I 가정법 과거구나. 그래서 내가 언제 키가 더 크다면, 현재 키가 더 크다면, I could join the basketball team. 내가 농구팀에 뭐 조인할 수 있을 텐데.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얘도 무슨 얘기냐. 내가 언제 키가 어떻지 않기 때문에, 현재 키가 더 크지 않기 때문이니까, as I am not taller 그 다음에 I could join이 뭐로 바뀝니까? I could join이 I can't join the basketball team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키가 더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재 가입할 수 없는데 현재 더 크다면이 여기에 am이 아니고 were라는 거 If I were taller 내가 현재 키가 더 크다면 현재 또는 미래에 join할 수 있을 텐데 점점점이라고 해석하기로 했어요 분명히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일단 if failed냐 were failed냐는 이걸 수동태로 표현할 거냐라는 얘기인데 fail의 뜻이 뭡니까 failing 실패하다죠 그럼 이거 토니가 실패 당한이고 이건 실패했단데 당연히 얘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if Tony failed again 그래서 분명히 과거입니다 과거인데 해석은 어떻게 하라고 만약 토니가 현재 또는 미래에 다시 실패를 한다면이에요. If Tony failed again, he would never try again. 그는 언제 뭐할 텐데, 현재 또는 미래에 다시는
다시는 절대로 다시는 뭐 해보지 않을 텐데 시도해보지 않을 텐데라는 뜻이에요. If Tony failed again, 분명히 형태는 과거지만 현재 또는 미래에 다시 실패한다면 Tony would never try again. 현재 또는 미래에 다시는 시도해보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거 같은 표현은 뭐냐? 자, 결국은 실패한다면 다시 안 해볼 건알 텐데 알 어, 뭐야 실패한다면 다시는 시도해보지 않을 텐데란 말은 결국 토니가 실패할 거란 얘기입니까? 안할 거란 얘기입니까? 사실은 토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인 겁니다. 얘는 좀 어색하긴 한데 이거는 뭐 이걸 직설법으로 하는 건좀 어색하긴 한데 해석은 어색한데 문법적 설명을 위해서 얘를 직설법으로 바꾸면 실패 안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As Tony doesn't fail 되는 거죠. Fail again. 다시는 실패 안 하기 때문에 he will try again. 뭐 이런 식으로 했고요. 내용은 좀 어색합니다만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직설법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여기 not 없는데 과거 시제지만 이렇게 현재 시제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would는 will 될 거고 never는 사라지게 되겠죠. 여기 never가 있었으니까 다시 해볼 것이다. 뭐 다시 해볼 거야. 뭐 내용은 좀 어색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직설법 바꿔 쓸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if it were not raining인 거죠. If it were not raining, I would go shopping. 자, 이런 말 하는 거 일단 해석. If it were not raining을 해석하면 언제 비가 안 내리고 있다면이다. If it were not raining은 언제 비가 안 내리고 있다면 지금 비가 내리고 있지 않다면이라고 해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If it were not raining now는 분명히 동사의 꼬라지는 이렇게 과거 형태의 동사가 있지만 지금 비가 내리고 있지 않다면 I would go shopping. 나는 뭐할 텐데 쇼핑하러 언제? 현재 또는 미래? 갈 텐데. 점점점.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있어요. 아, 지금 비만 안 내리면 나는 쇼핑하러 갈 텐데. 현재, 그렇다면 이 말을 하고, 이렇게 가정법 과거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는 지금 날씨가 어떻단 얘기다? 지금 날씨가 어떻단 얘기다? 비가 오고 있어서 나는 쇼핑하러 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을 이번에 수호를 써보겠습니다. 무슨 시제? 현재 비가 내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it is raining now. 이 말입니다. now는 굳이 안 해도 지금 비가 내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so I can't 또는 뭐 will not 이런 것들 하면 되겠죠. 여기 뭐 기계적으로 해보면 I will not go shopping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나는 쇼핑하러 안갈 건데 만약 비가 지금 내리지 않는다면 나는 쇼핑하러 갈 텐데라고 얘기하는 게 if it were not raining, I would go shopping 이란 뜻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걸 보고 직설법 현재를 보고 가정법 과거로 바꿔서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자, 뭐 추가적으로 뭐 제가 주문했던 것좀 먼저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succeed의 뜻은 성공하다죠, 이거. 근데 성공하다란 뜻 말고 무슨 뜻이 있던가요? 마찬가지 동사인데 성공하다랑 아무 관련 없는. 오케이, 뭐 사전 앱이나 이런 것도 사용하는 방법. 네이버 사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만 보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뭐 일단 뜻을 먼저 여러분들 보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뜻입니다. 뒤를 잇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 뭐 계승하다라고도 합니다. 계승하다. 뒤를 잇다. 승계하다. 물려받다. 이 뜻도 있다라는 거꼭 알아두세요. Succeed가 성공하다. 계승하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파생어 제가 물어봤는데요. 일단 명사형은 success가 있죠. success. 성공. 오케이, 그 다음에 형용사형은 successful이죠, successful. 그래서 명사형은 success고요, 성공. 그 다음에 형용사형은 successful 하면 되겠죠, successful. 성공적인. 그래서 뭐, 계승하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 그런 뜻이고요. 이게 왜 중요해? 계승하다 할 때, 이게 이제 이렇게
succeed, success, successful은 성공하다일 때 파생어예요. 성공하다일 때 파생어고요. 계승하다란 뜻일 때는 succession입니다. 명사형은 succession. 명사형은 succession. 계승, 승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형용사형은 successive가 됩니다. successive. 뒤를 잇는 이란 형용사죠. successful은 성공적이고, successive는 계승하는 뒤를 잇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생어 조심해야 될 단어고요. 고등학교 때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succession, 이건 계승, 승계, successive, 뒤를 잇는, success가, 아니, succeed가 성공하다, 계승하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서는 다 있네요. 자, as you don't try again, you may not succeed. 자, 이건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는, 명칭도 알아서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 가정법에서 이런, 가정법에서 얘기한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 직설법, 무슨 시제, 직설법, 현재라고 하고, 현재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as는 because하고 같은 뜻으로 쓰인다 했습니다. because you don't try again. 그러니까 네가 현재 다시 시도해보지 않기 때문에 you may not succeed. 너는 뭐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성공하지 못할지도 몰라. 우리말로 자꾸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As you don't try again, you may not succeed가 이런 뜻이죠. 네가 현재 다시 시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또는 미래에 성공 못할 수도 있어. 이거를 가정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뭐 만약이란 말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뭐 만약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네가 언제 뭐 한다면 현재 또는 미래에 다시 시도한다면 너는 현재 또는 미래에 성공할 수도 있다가 되는 거죠. 너는 성공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위에 게 네가 다시 시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를 이걸 직설법이라고 하고요. 이걸 가정법으로 바꾼 게 네가 현재 다시 시도한다면 현재 또는 미래에 성공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 분명히 네가 현재 시도를 한다면이지만 그게 아니고 if you tried again이 돼야 된다는 거. If you tried again, 넌 성공할 수도 있어. 자, may의 과거형을 써야 됩니다. may의 과거형 뭡니까? 그렇죠? might succeed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if you tried again, you might succeed가 네가 다시 시도를 해본다면 you might succeed. 넌 성공할 수도 있어.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if you tried again, 분명히 과거인데 네가 현재 또는 미래에 다시 해본다면 너는 might succeed, 성공할 수도 있어. 됐습니까? If you tried again, you might succeed. 오케이, 색깔 별로 마음에 안 드네. 그 다음에 as I am sick, 내가 언제 어떻다? 내가 현재 아프기 때문에죠. 내가 현재 아프기 때문에 I will not go to the concert. 나는 뭐 하지 않을 것이다? 콘서트에 가지 않을 것이다. As I am sick, 내가 자, 이게 직설법 현재고요. 이걸 가정법으로 바꾸면 내가 어떻다면 내가 언제 아프지 않다면 현재 아픈데 현재 아프지 않다면 그래서 또 아픈데 아프지 않다면 하니까 끝에 텐데 점점점 하는 겁니다. 나는 콘서트에 뭐할 텐데 갈 텐데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현재 아프지 않다면 분명히 현재 아프지 않다면인데 형태는 if I were not 줄이면 weren't 해도 되겠죠. weren't sick. 그다음에 나는 갈 텐데 I 한 다음에 이제 will의 과거형 would go to the concert 이렇게 된다는 거. If I weren't sick, I would go to the concert 점점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were not 했네요. If I were not sick, I would go. 저 will이 would가 되고 있죠. will이 would가 되고 있고 뒤에 동사 원형 go to the concert.
If I were not sick, I would go to concert 할 텐데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If he had more time, he could learn 가락대. 그래서 그가 언제, 자 이번에는 바꿨습니다. 1번, 2번은 뭐를 뭐로 바꾼 거냐, 직설법 현재를 가정법으로 바꿨어요. 근데 3번, 4번은 거꾸로 뭐를 가정법 과거를 직설법 현재로 바꾸는 겁니다. 뭐를 뭐로 바꾼다고? 가정법 과거를 직설법 현재로 됐습니까? 직설법 현재니까 시제가 현재 시대, 그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이 와야 되겠죠. 자, if he had more time, he could learn to 할때 그가 언제 시간이 더 있다면? 현재 시간이 더 있다면? 이 분명히 he had more time은 과거에 시간이 더 있었단데 이게 가정법 과거 되니까 현재 시간이 더 있다면 he could learn karate. 그는 뭐할수 있을 텐데 karate를 배울 수 있을 텐데죠. 그러면 사실은 현재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시제로 없다? 현재 시제로 없죠. 그러니까 as he doesn't have more time이 되는 거죠. as he doesn't have more time. 그가 현재 시간이 더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슨 시제 못 배우니까 현재 시제 배울 수가 없으니까 he can't learn 카라테 이렇게 된다는 거. As he doesn't have more time, he can't learn 카라테. 그가 현재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현재 뭐 배울 수가 없는데 그가 현재 시간이 더 있다면 그는 배울 수 있을 텐데 점점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if I knew her address, I would send her card. 내가 언제 뭐 한다면 현재 그녀의 주소를 안다면 사실은 몰라. 현재 그녀의 주소를 안다면 나는 뭐할 텐데 그녀에게 카드를 보낼 텐데 그러면 뭐 이걸 사실대로 얘기하면 내가 무슨 시제 모르기 때문에 현재 시제 모르기 때문에 현재 또는 미래에 보내지 않을 것이다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현재 모르기 때문에 as I don't know her address가 되는 거죠. As I don't know her address, 직설법 현재로 바꾸면 현재 몰라요. 현재 모르기 때문에 나는 보내지 않을 것이다. 줄였어야 되겠네요. 간수를 보니까 I want send her a card. 그녀에게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근데 뭐 보내지 않을 것이다도 좋겠지만 여기 can't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보낼 수가 없다. 모르기 때문에 보낼 수 없어. 뭐꼭 여기에 would 있으니까 여기에 will하고 not 써야 된다. 이건 무슨 수학 공식은 아닙니다. can't를 쓰면 문장의 내용적인 느낌은 보낼 수 없어. 보내지 않을 것이다 보다는 보낼 수가 없다. 이게 좀더 내용적으로는 더잘 어울리죠. 답지에는 물론 이렇게 되어 있겠지만, 문법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만약 내가 언제 건축가라면, 현재 건축가라면, 아키텍트라면, 뭐할 텐데, 그레이트 하우스를 지을 텐데, 그럼 내가 현재 건축가라면, If I were an architect 하면 되겠죠. If I were an architect. 만약 내가 건축가라면 나는 지을 텐데 I would build 하면 되겠죠. I would build a great house. If I were an architect, if I were an architect, I would build a great house. 그럼 얘를 직설법으로 바꾸면 Okay. 내가 건축가라면 멋진 집을 지을 텐데인데 사실대로 얘기하면 내가 언제 뭐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건축가가 아니기 때문에 as I'm not an architect가 된 거죠. architect. 나는 뭐 지을 수가 없다. 이게 내용상 더잘 어울리겠죠. 내가 건축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원래 뭐뭐 뭐 문법적으로 하면 want build 이렇게 하겠지만 내용상으로는 지을 수가 없다가 더잘 어울리니까 I can't build a great house. 뭐 이런 식으로 직설법으로 바꿀 수 있겠다는 거. As I'm not an architect, I can't build a great house, but if I were an architect, I would build a great house. 이렇게 직설법으로 구성된다는 거. 만약 그가 언제 교실에 있다면, 현재 교실에 있다면, 나는 그를 현재 또는 미래에 만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if he were in the classroom, I could meet him. 하면 된다는 거. If he were in the classroom, I could meet him.
예, 그가 현재 교실에 있다면, 사실은 없어, 현재. 근데 현재에 있다면 나는 그를 만날 수 있을 텐데. 그럼 직설법으로 바꾸면, 그가 언제 교실에 어떻기 때문에? 현재 교실에 없기 때문에, because he isn't in the classroom. 난 만날 수가 현재 없죠? I can't meet him. 이 직설법이라는 거. As he is in the classroom. 그가 현재 없기 때문에 난 현재 만날 수 없는데, 현재 있다면, if he were in the classroom now, I could meet him. 그를 만날 수 있을 텐데. 그 다음, 내가 만약 현재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현재 또는 미래, 현재겠죠, 이거. 현재, accident, a picture of accident scene 할수 있을 텐데, 그럼 내가 현재 갖고 있다면이지만, 생긴 건, if I had a camera with me. 찍을 수 있을 테니까, I could take a picture of the accident scene 하면 되겠죠. If I had a camera with me, I could take a picture of the accident scene. 이렇게 직설법, 가정법이 만들어지겠죠. If I had a camera with me, I could take a picture of the accident scene. 직설법으로 하면 내가 언제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내가 현재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찍어, 못 찍어? 찍을 수가 없다. 그럼 내가 현재 안 갖고 있기 때문에 as I don't have a camera with me가 되는 거죠. Camera with me. As I don't have a camera with me, 나는 I can't take a picture of the accident. 이렇게 된다. 내가 현재 안 갖고 있겠다. As I don't have a camera with me, I can't take a picture of the accident scene. But if I had a camera with me, 헤드지만 현재 갖고 있다. 이 현재 가지고 있다면 찍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계속, 만약 내가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수, 이거 가정법 과거할 때 맨날 나오는 예문이에요. 그럼 만약 내가 새라면, 내가 언제 새라면, 현재 새라면, if I were a bird죠. If I were a bird. 난 너에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I could fly to you. 어?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근데 이걸 직설법으로 바꾸면 내가 언제 뭐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새가 아니기 때문에 as I'm not a bird, I can't fly to you. 관용법 과거와 직설법 현재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답은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자, 만약 그가 현재 또는 미래의 그녀를 다시 만난다면 누가 행복할 텐데? 그가 더 행복할 텐데. 자, 더 행복할 텐데 했으니까 비교급 써야 되겠죠. 해피가 아니고 해피의 비교급 써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만약 그가 그녀를 다시 만난다면 if he met her again 이겠죠. If he met her again, he would be happier 하면 되겠죠. If he met her again, he would be happier. 그러니까 만약 그가 현재 그녀를 현재 또는 미래에 다시 만난다면 he would be happier 더 행복해질 텐데 그러면 얘를 직설법으로 바꾸면 because he 오케이 무슨 시제 직설법 뭐 직설법 과거 직설법 현재 직설법 현재죠 여기에 not 없죠 그러니까 뭐가 나오겠어 여기에 as he doesn't meet her again이 되는 거죠 doesn't meet her again 그 다음에 he 이제 will이고 not이 들어가겠죠 will not be happier 이것이 직설법이 된다는 거 as he doesn't meet her again 뭐 doesn't 보다는 뭐 내용적으로도 좀더 어울리게 하면 뭐 다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뭐 내용적으로는 as he can't meet her again he will not be happier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행복해지지 않을 거야. 뭐 일단 문법적으로는 여기에 과정법 과거니까 직설법 현재로 그리고 not이 없었으니까 not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 이것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과정법이 뭔지 감이 좀 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과정법 과거 완료. 과정법 과거 완료 시컷 얘기하고 얘기 못했죠. 일단 과정법 과거 완료. 자, 가정법 과거가 현재 사실이 아니었죠?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언제 사실이 아닌 거? 과거의 사실이 아닌 것을 뭐할 때, 가정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적으로 어떤 표현을 할때 쓴다? 후회하는 말을 할때 자주 사용된다. 가정부 과거는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거야. 그렇습니까? 과거에 그렇지 않았던 것을 가정할 때 쓰기 때문에 후회하는 말을 할때 자주 사용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 형태를 마치 수학 공식처럼 써보면 if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법의 제목이 가정법 과거 관련이니까 head 플러스 pp형이 옵니다. head pp. 그 다음에 뭐 남은 쭉 하고요. 그 다음 다시 주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일단 뭐 조동사 과거형이라고 또 쓰기 귀찮으니까 could 이런 것들 could 그 다음에 뒤에 오는 형태는 have pp 형태가 됩니다. 뭐 수학 공식 같죠? 자, 그래서 뭐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뭐 할까? 뭐 이런 거 있죠? 배가 아팠던 거 과거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텐데 점점점이고, 만약 내가 점심때 과식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과거에 복통을 겪지 않았었을 텐데. 기본적인 거 과식하다 오버릿이죠. 그 다음에 복통을 겪다 have a stomach ache 하면 되겠죠. 이걸 가지고 만약 내가 점심때 뭐 런치 때, at 런치 때, 과식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복통을, 배가 아프지 않았을 텐데라는 표현은, if I, 한 다음에 이제 동사를 요 형태에 맞추면, if I, 그리고 과식을 하지 않았더라면이니까, 여기 not 들어가야 되겠죠. if I hadn't over eaten at lunch 하면 되겠죠. If I hadn't overeaten at lunch. 만약 내가 지나간 과거인 점심 때, 그러니까 점심 때 사실은 지나간 과거인 점심 때 과식을 했어, 안 했어? 과식을 했단 말이야. 근데 지나간 과거 그 시점에 내가 그 시점에 과식을 하지 않았다면, if I hadn't overeaten, 또는 뭐, 이거 하자. 자, hadn't had lunch too much 이랬다 되겠죠. too much. 내가 만약에 점심을 너무 많이 먹지 않았더라면, 내가 일부러 이거 한 이유는 had도 올수 있습니다. had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과거 완료 시제할 때 had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hadn't had 하면 먹지 않았었더라면이 되는 겁니다. if I hadn't had lunch too much.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다시 주어 오겠죠. 그러면 내가 복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는 would 하고 이제 not을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wouldn't 하겠죠. wouldn't. wouldn't 뒤에 have 플러스 pp라 했죠? 그러면 wouldn't have 하고 얘는 뭐로 바뀌겠다? had 플러스 pp니까 wouldn't have had a stomachache 뭐 그때 then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겠죠. if I hadn't had lunch too much 내가 만약에 지나간 과거인 hadn't had lunch 너무 많이 먹지 않았었더라면 had 플러스 pp 여러분들이 뭐라고 봤다? 과거 완료라고 배웠죠. 그게 가정법 과거 완료가 속에 들어오니까 뭐 어땠다?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딱 보고 과거에 과식했구나. 근데 과거에 과식을 하지 않았다면이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여기의 형태 would have pp. wouldn't have had a stomachache then. 내가 그때 배가 아프자 시험 칠때뭐 점심 먹고 나서 뭐 점심 먹고 나서 점심 먹고 나서 어뭐 아침을 너무 많이 먹었달까? 뭐 아침을 너무 막 많이 먹지 않았더라면 뭐 이래도 되겠죠. 아침에 밥을 막 너무 뭐내 몸에 막 맞지 않는 걸 너무 많이 먹었고 시험 치러 가서 뭐 복통으로 고생했는 이런 사람. 너 오늘 시험 잘 쳤어? 막 그랬더니 아침 너무 많이 먹었고 배탈 나가지고 막 시험 망쳤어요. 아침 너무 많이 먹지 말았어야 됐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If I hadn't had breakfast too much, I wouldn't have had a stomach ache. 뭐 when I
when I took a test, 내가 시험을 치고 있을 때, 뭐, on the test,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죠, 시험 칠 때. 됐습니까? 아, 시험 칠 때, 배가 아프지 않았었을 텐데,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것도 직설법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결국은, 오케이, okay, if I hadn't had breakfast too much, I wouldn't have had, have plus pp, wouldn't have had a stomach ache on the test. 됐습니까? 그럼 이거 직설법으로 먼저 우리말로 쓰면, 뭐, 이런 말 없어도 이게 가정법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내가 아침을 너무 많이 먹지 않았다면, 텐데, 점점점. 직설법으로 얘기하면 결국, 내가 지나간 과거에 아침을 너무 많이 먹지 않았다면 내가 아직도 이미 지나간 과거 시점인 시험 치던 그 당시에 배가 아프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직설법으로 바꾸면 내가 뭐 했었기 때문에 아침을 너무 많이 먹었었기 때문에가 되는 거죠. 먹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나간 과거인 시험 칠때뭐 했었다? 복통을 겪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아침을 너무 많이 먹었었기 때문에 뭐 이런 것좀 대충 봐주세요. 그러면 여기 뭐 because I had breakfast too much. I had a stomach ache. ache 뭐 on the test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먹었기 때문에야 과거에 먹었어. 그래서 과거에 복통을 겪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과식을 하지 않 if I hadn't had breakfast too much, I wouldn't have had a stomach ache.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라는 말할때 가정법 과거 완료 씁니다. 씁니다. 오케이. 그리고 뭐 이런 표현. I shouldn't have gone to bed that late. 이게 뭔 소리일까? I shouldn't have gone to bed.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했는데요. 뭐 했어, 이거. 뭐가 문제야? 그랬더니 뭐, 밤, 새벽 2시까지 뭐 폰으로 영화를 봤어. 그랬더니, that's the reason you have red eyes. 눈이 피충혈된 이유구나. 뭐, 마이크가, I shouldn't have gone to bed that late. 뭔 소리일까요? 내가 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렇게 늦게 자러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됐습니까? 이거 뭐가 보입니까? should have pp가 보이죠? should have pp. 됐습니까?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했다란 뜻입니다. 내가 너무 그렇게 늦게 자러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늦게 자러 갔다. should have pp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는 거죠. 아, 하지 말아야 했는데. 됐습니까? 이런 표현할 때뭐 should 뭐 해야 됐는데 안 했다라는 표현. 난 숙제했어야 됐는데 안 했다는 I should have done my homework 이렇게 되겠죠. 나 숙제 자 should have pp가 보이죠? should have pp 이런 표현들 좀 이따가 이제 2학기 때 대화 파트에 나올 거거든요 분명히 이 표현은 should have pp 또는 shouldn't have pp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했다고요 얘는 과거에 해야 했는데 안 했다야 나 숙제해야 했는데 안 했다 I should have done my homework 과거에 해야 했는데 안 했다 이건 이거는 과거에
안 해야 했는데 했다. I shouldn't have gone to bed then. 난 그렇게 늦게 자러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늦게 자러 갔다. 대아파트에 가정법 과거 관련 후회를 얘기하는 이런 거. 아, 하지 말아야 했는데 했어. I shouldn't have. 해야 했는데 안 했어. I should have pp. 이런 식으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때 되면 내가 뭐할 거냐면, 대아파트에 분명히 이게 나올 건데요. 나올 때, 아,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의 일부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의 사실이나 상황에 반대되거나 불가능했었던 일, 이런 것을 뭐 똑같습니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 반대되는 거,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에 반대되는 거. 그래서 if I hadn't have lunch then much, I wouldn't have had stomach ache. 이런 거죠. 내가 점심을 그렇게 많이 안 먹었으면 과거인 그 시점에 복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이런 표현이다. 그래서 if I had left the house on time, 내가 뭐 했더라면이에요? 내가 지나간 과거에 제 시간에 집을 나섰더라면 I wouldn't have missed the train. 내가 과거에 기차를 놓치지 않았었을 텐데. 그래서 자,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직설법, 밑에 직설법입니다. 직설법, 아까 전에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 직설법 과거 완료가 되고 있죠. 직설법 과거 완료. 직설법, 아 미안, 직설법 과거가 되고 있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는 직설법 과거가 된다는 거. If I had left the house on time, I wouldn't have missed the train. 내가 기차를 놓치지 않았었을 텐데 기차를 놓쳤다. 내가 만약에 제 시간에 집을 나섰더라면, 사실 안 나섰지만 나는 과거에 기차를 놓치지 않았었을 텐데 사실은 놓쳤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선생님이 뭐 고등학교 시험 문제 중에서 뭐 해석이 되고 나면 국어 문제라고 했는 거 있죠? 다음 중 윗글의 내용과 사실이 아닌 것은 뭐 이런 것도 보고 글쓴 사람은 뭐 또는 화자는 기차를 놓쳤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놓치지 않았다. 틀렸죠. 놓치지 않았었을 텐데 사실은 놓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 파악할 때 가정법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요. 아, 이건 가정법이구나라는 거. 그래서 직설법 가정법 과거가 된다 했으니까 이게 if as I 여기 not 없죠. 여기 not 있죠. 그러니까 여기 not 들어가고 여기 not이 없어지죠. 그래서 as I didn't leave the house on time, 내가 과거에 제 시간에 집을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기차를 놓쳤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정법 과거에 의해서 가정법 과거 완료.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알겠죠. 오케이. 뭐 특별한 거뭐 특별히 어려운 어휘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 정도면 다알수 있는 뭐 포스트카드 우편엽서죠. 만약 네가 나를 도와주지, 네가 만약 과거에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는 과거에 그 일을 끝낼 수 없었을 텐데. 만약 내가,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들 세 개, C의 세 개는 직설법으로도 바꿔주세요. 직설법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가방이 세일 중인 것을 과거에 몰랐다면, 과거에 알았는데, 과거에 몰랐다면 나는 그것을 사지 않았을 텐데 사실은 과거에 샀다. 사실은이란 말을 자꾸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헷갈리지 말라고. 만약 과거에 너무 덥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낚시하러 갔을 텐데. 이거 왜 벌써 나오지? 자, 이거 오늘이지만 지나간 오늘인 거예요. 이거 지나간 오늘. 지나가니까. 이게 일기 쓰는 거라고 합시다. 이거 일기. 일기 쓸때 오늘이라고 얘기하면 그거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돼요? 과거 시제로 표현해야 되는 거 알죠? 이거 오늘이 들어갔다고 현재 갈 텐데 아니라는 거. 갔었을 텐데. 오늘 낚시하러 갔었을 텐데. 하지만 일기 쓰면서 지나간 하루를 회상하는 거죠. 만약 오늘 너무 덥지 않았으면 오늘 낚시하러 갔었을 텐데, 근데 지나간 과거인 오늘 너무 더워서 나는 낚시를 하러 안 갔다.
예, 그 다음에 만약 내가 포를 받더라면 그의 책을 돌려주었을 텐데. 그러면 내가 포를 언제 받더라면? 내가 포를 언제 받더라면? 과거에 받다면 과거에 돌려줬을 텐데. 근데 과거에 봤어, 안 봤어? 안 봤죠? 그래, 돌려줬어. 과거에 돌려줬어, 안 돌려줬어? 그렇죠, 안 돌려줬죠. 만약 그녀가 과거에 숙제를 했었다면 과거에 선생님이 그녀에게 벌 주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그녀가 과거에 숙제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럼 과거에 선생님이 벌 줬어, 안 줬어? 줬단 얘기죠. 과거에 했으면 선생님도 과거에 벌을 안 줬을 텐데, 과거에 안 했기 때문에 과거에 벌을 받았다. 오케이.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 한꺼번에 해버립니다.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 뭐 이런 표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이게 I wish 가정법 과거, 이게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 자, 내가 지금 새예요? 새가 될 수가 없죠. 근데 그걸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바란다. 내가 언제 새기를? 현재 새가 되길. 너에게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너랑 나랑 만났어, 안 만났어? 만났죠. 무슨 시제? 과거에 만났어. 과거에 만났는데, 아, 시간을 돌이켜 되돌려서, 아, 그때 널 만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럼 내가 새라면 좋겠어는, 이거는 문법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이런 표현은, I wish, 가정법, 뭐, 과거로 해야 되는 거죠. I wish 가정법으로.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만나지 말았으면 좋겠어 라는 표현은 뭐로 해야 되겠다?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럼 내가 새라면 좋겠어는 I wish I were a bird.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생겼다? 뒤에 뭐 주어 동사 다 있고 뭐 명사 사라진 거 없죠. 여기는 뭐 이런 게 생겼다는 거죠. I wish I were a bird.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과거에 그 시점에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 후회돼. I wish that I hadn't met you then. 내가 그때 너를 만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 아까 가정법 과거할 때 생겼던 거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뭐할때 했던 거? If 가정법 과거 완료할 때 하던 거 had 플러스 PP 쓰는 거죠. 그러면 얘도 직설법으로 바꿔 쓸수 있는데요. 직설법으로 바꾸면 무슨 얘기냐? 일단 한글로 먼저 쓸게요. 내가 새라면 좋겠어라는 말을 우리말로 바꿨으면 나는 내가 언제 뭐가 아닌 게 화난다? 현재 새가 아닌 게 유감이다라는 얘기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지금 현재 새가 아닌 게 유감이야.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내가 너를 만나지 않았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은 나는 내가 언제 누구를 뭐한 게? 과거에 누구를 뭐한 게? 너를 만난 게뭐 된다? 유감이다. 후회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면 I wish that I were a bird. 난 내가 지금 새였으면 좋겠어. 이걸 보고 I wish 가정법 이거 이렇게 생겼으니까 과거라고. 언제에 대한 유감이나 불만이나 이런 걸 표현한다. 현재 상황에 대한 유감이나 불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표현보다 I regret. 그렇죠? regret 이란 단어 이제 알아둬야 되는 거 알죠? I regret 해도 되고요. 또뭐 이런 것도 있겠죠. I'm Sorry that I 무슨 시제의 새가 아니에요. Bird. I'm sorry I regret that I'm not a bird. 뭐 얘는 뭐 완벽한 문장이니까 이렇게 날려보면 되겠죠. I'm sorry I'm not a bird. 내가 새가 아니라서 유감이야. Regret that. 오케이. 그 다음에 I wish that I hadn't met you then은 그럼 뭐겠다. 자, 그러면 후회하는 건 무슨 시제야? 후회하는 건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죠. 그러니까 I was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뭐 이번에 리그를 했읍시다. 뭐 똑같으니까. I regret 나는 현재 후회한다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언제 누구를 뭐한게 후회되는 거야? 과거에 너를 만난 게 후회. 난 후회된다. 이렇게 했죠, 여기까지. 그럼 내가 너를 과거에 만났던 건 I met you then.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시제는 현재인데 여기 not이 없으니까 not이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had plus pp니까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고 지금 과거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에 not이 들어가니까 이번엔 not이 없어지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후회하는 시점은 똑같아요. 다 현재 이렇게 현재 시제죠. regret은 동사입니다. 후회하다라는 동사. 네, 뭐 여기에 과거 오면 안 되고요. 근데 여기에 얘는 I wish 가정법 과거였으니까 I'm 현재에 대한 후회, 현재 상황에 대한 후회고요. 이건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과거에 저지른 짓에 대한 후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표현은 이제 여러분들 뭐 마지막 과한 7, 8과 할때 이런 표현도 많이 할 거예요. I wish 뭐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해서. 지난 뭐 중학교 1, 2, 3학년 지나간 시간을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도 할때 후회되는 점 얘기 후회되는 점 우리 표현해 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써먹겠죠. 자, 그래서 일단 먼저 I wish 가정법 과거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런 말을 넣어주는 것도 좋겠어요. 현재 뭐뭐라면 좋을 텐데 형태는 과거동사가 들어가 있지만 현재 뭐뭐라면 좋을 텐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과 반대되거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 실현 가능성이 높은 걸 소망할 때는 뭐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I hope라고 한다 했죠. 그렇죠? I wish you would 아니고요. You will get well. 병문안 가서 이렇게 해야지. I wish 이렇게 하면 좀 분위기 이상해진다고 그랬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난 네가 나을 거라는 건 기대는 안 하지만 나아지길 바란다 이렇게 이런 느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I hope를 쓰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뭐한 오케이 뭐 돈을 많이 못 버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I wish I had a big car.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라죠. 언제 큰 차를 가지기를? 생긴 건 과거인데 현재 큰 차를 가지고 있기를 바란다는 얘기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I'm sorry that I don't have 현재. 그래서 I wish 가정법 과거가 I am sorry 직설법 현재가 된다는 거. I'm sorry 대신에 I regret을 쓸 수도 있다고 그랬죠. I regret that I don't have a big car. 난큰 차를 현재 가지고 있지 않아서 좀 그래. 기분이 좀 그래. 후회된다, 뭐, 후회된다 하면 좀 해석이 좀 그래.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서 좀, 기분이 좀 그래. I regret, I'm sorry. 됐습니까? 그래서, I wish, 가정법, 뭐가, 가정법, 과거가, 뭐로 바뀐다? 직설법, 현재고요.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한다 했으니까, 여기 not이 없으니까, 여기는 not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not이 없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not이 들어가게 됐다는 거. 서로 반대되는 얘기한다 했으니까 시제도 잘 보고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됐습니까? wish I had a few friends. 뭔 소리예요? 나는 언제 바랍니까? 현재 바라죠. 언제 친구가 좀 있기를. 현재 친구가 좀 있기를 바란다. I wish 가정법 과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 직설법으로 바꾸면 I am sorry. I have 무슨 friends? I have 무슨 friends? Few friends가 된단 말이죠. I have few friends가 무슨 뜻이었더라? 난 친구가 거의 없다라는 뜻을 썼고,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단 말. A few는 not이 안 들어있고, few는 선생님 이거 틀렸습니다. 여기에 I don't have
해야 될것 같은데요. 돈 회부하는 대신에 여기에 어퓨 대신 퓨 썼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굳이 난안 넣어도 돼. 나는 바란다. 난 지금 현재 친구가 좀 있기를. 난 유감스럽다. 언제 친구가 거의 없어서. 현재 친구가 거의 없어서. 같은 뜻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IBC 가족부 과거 완료 뻔합니다. 그 현재 바랍니다. 과거에 어떻게 되었었기를. 아, 그때 그랬어야 됐는데. 아, 지금. 아, 후회야, 후회야. 아, 그때 3번 말고 4번 찍었어야 됐는데. 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아, 그때 물음표 썼어야 됐는데. 아, 물음표 안 써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I wish he had seen the TV program. 뭐 예문이. 뭐. 좋진 않네요.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그가 언제 TV 프로그램을 봤기를? 과거에 봤기를 바란다. 과거에 봤어? 안 봤어? 안 봤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언제 유감스럽다? 현재 유감스럽다. 왜 그가 과거에 TV를 보지 않았어? 여기에 that이 생겼는데 이 that은 겉만 드는 that은 아닙니다. 겉 만드는 대시라면 얘가 무슨 절이라 해야 돼? 이거라 해야 되죠. 그쵸? 근데 이게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와십니까? 내가 유감스럽다면 왜 유감스럽대? 그가 과거에 TV 프로그램을 안 봐서. 현재 유감스럽대죠. 그럼 이 대시를 보고는 명사절이 아니고 무슨 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라고. 완벽한 문장에 오는 건 똑같아.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도 있습니다. Why are you sorry?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여기 that 말고 뭘 써도 될까? 사실은 because를 써도 돼요. 근데 because를 쓰진 않습니다. I'm sorry that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패턴처럼. I'm sorry that 주어 동사. 누가 뭐 해서 유감이야. 이런 것들. that 중에 겉 만드는 that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도 있습니다. 좀 이따가 접속사 파트 들어갈 때 만나보겠지만. 어쨌든 뭐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건자 지금 발에 지금 후에 대 그래서 이건 I wish 생긴 게 이렇게 생겼네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에 반대되는 걸 얘기하니까 나는 지금 바라는데 그가 그때 TV 과거에 봤기를 바란다는 얘기는 나는 그가 과거에 안 봐서 좀 그렇다 그렇습니까 유감스럽다 아유 아쉽네 후회되네 후회는 좀 그렇고 그런 뜻이다. 예, 뭐 비디오 레코더 요새 비디오 레코더 뭐 폰으로 다 되는데 뭐 비디오 레코더 그다음에 뭐 in my school days 학창 시절에 뭐 이런 뜻이겠죠? in my school days 학교 다닐 때뭐 be good at 보이고요 뭐 neighbor 뭐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그를 더 자주 볼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있는데요. 얘들은 직설법으로도 바꿔봅니다. 비의 1, 2, 3, 4는 직설법 뭔 얘기하는 거냐? 요런 의미로 만들어 보란 말이에요. I'm sorry that이나 I regret that을 써보란 말인데 얘들. 됐습니까? 안할 거니까 써놓지도 않죠. 직설 B의 1, 2, 3, 4는 직설법으로도 변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를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가 그때 마이애미에서 더 많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 걸리게? 그녀가 어제 그렇게나 많은 돈을 쓰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내가 입원을 할수 있다면 좋을 텐데. 내가 그 차를 사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내가 언제 하고 싶단 얘기인 거야? 언제? 현재 하고 싶단 얘기인 거죠. 현재 해 못해 근데 못한다는 얘기죠. 예, 그가 언제 차를 산 거를 후회하는 거야? 과거에 차를 산거 후회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 언제란 말을 왜 자꾸 확인시키냐? I wish 가정법 과거를 쓸지,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 될지 해석을 잘 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포커스 83.
SF 가정법하고 SF 가정법하고 완료. 뭐 SF 가정법 과거하고 SF 가정법 과거 완료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지금 좀 학교에 보면 좀 찌질하네 이런 애들 뭐 찌질하거나 좀 한세 왜 저래 뭐 이런 애들 나중에 걔를 다시 동창회에 만났을 때 오케이. 그래서 언제 쌤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야, 지금? 무슨 시제에 쌤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얘기야? 아, 걔 지금 꼭 쌤인 것처럼 그래. 야, 얘들아 조용히 해. 앉아서 공부해야지. 막 이런 애들 없나요? 왕따당할까 봐 없나? 옛날에 그런 애들 있었는데. 현재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걔는 쌤이야. 현재 쌤이야, 쌤 아니야? 쌤이 아닌데, 아, 얘들아, 뭐, 지금 쉬는 시간에 이렇게 뛰어서 놀면 어떡하니? 앉아서 다음 시간 할거 준비하고 연습하고 복습하고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애들 없나요? 그러니까 걔를 이제 학교 졸업하고 나서 다시 만났어. 그러면 걔한테 이렇게 하겠죠. 야, 너 그때 마치 네가 선생님인 것처럼 얘기해 막 그렇게 했었잖아. 어? 너 그때 막 그랬잖아. 어, 내가 그랬어? 지금 막 생양아치 막돼 있고. 됐습니까? 그러면 이 표현은 어떻게 하냐? 이게 as if 가정법 과거로 할 거란 말이야. 이 표현은 as if 가정법 과거. 마치 현재 그게 아닌데 현재 뭐인 것처럼. 됐습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뭐 동창회 때 하는 거니까 과거에 아니었는데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런 것들 어떻게 뭐 하느냐 he가 뭐 한다 act 한다 뭐 behave 란 단어 나라 behaves 그 다음에 그가 행동한다라고 현재 시제 했죠 그럼 마치 지금 선생님이 아닌데 지금 선생님인 것처럼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한다 as if he were a teacher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He behave. 현재 행동해. 마치 언제 선생님인 것처럼 생긴 거 분명히 과거인데, 언제 선생님인 것처럼, 현재 선생님인 것처럼 현재 행동한단 말이에요. 선생님, 이건 생긴 거 과거고, 이건 과거, 아니, 현재고, 이거는 과거인데요. 알겠어. 근데 이거 as if 가정법 과거야. 지금 행동한다. 지금 선생님인 것처럼. 선생님 아니야. 그럼 뒤에다가, but, But he 됐습니까?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죠.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사실은 그는 언제 쌤이 아니다. 현재 쌤이 아닌데 마치 현재 쌤인 것처럼. 됐습니까? He behaved as if he were a teacher, but actually he is not teacher. 됐습니까? 사기꾼이 하는 행동, 뭐, 그런 걸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너는 마치, 아, 너 그때 그랬잖아. 그러면 you가 행동했던 거 시제 뭐예요? 그쵸? behave. as if you had been a teacher.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actually 해볼까요? Actually, you as if 가정법 과거라며. 그러니까 직설법 과거야. 직설법 현재야. 직설법 현재죠. 그렇죠? 그다음에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라며. 그럼 직설법 현재야, 직설법 과거야. 그러면 actually you 이렇게 하면 되겠죠. 사실 넌 선생님이 아니었었어. 이게 마치 뭐뭐인 것처럼 뭐 가장하는 거 있잖아. 마치 뭐뭐인 양 이런 거할때 as if를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as if 가정법 과거는 뭐 주어랑 동사의 과거였는데 마치 현재 뭐뭐인 것처럼 됐습니까? 뭐 그는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한다. 말한다. He says as if he knew everything. 됐습니까? 오케이. 뭐 나오네요. She acts as if she were a queen. 그녀가 무슨 시제에 행동한다? 현재 행동한단 말이죠. As if she were a queen. 무슨 시제 여왕인 것처럼, 현재 여왕인 것처럼 현재 행동한다. 공주병 걸렸다. 여왕병 걸렸다. Actually, she is not a queen. 됐습니까? In fact, actually, 뭐 같죠. 사실은 여왕이 무슨 시제 아니래요. 현재 시제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는 마치 뭐뭐였던 것처럼 마치 뭐뭐인 것처럼 있으면 마치 뭐뭐였던 것처럼도 있어야 되겠죠.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거. Okay. He talks. 그가 무슨 시제 얘기한 이거는 그대로예요. 이 부분은 시제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 부분은 시제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 뒷부분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가 무슨 시제 말한다. 현재 시제 말한다. 현재 막 말하고 다닌대. As if he had known everything. 마치 그가 언제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뭐 그런 애들 있잖아. 뭐, 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애들. 뭐 이렇게 하자 그랬더니 아씨 나 그거 틀린 거 알고 있었는데 뭐 이런 애들 있잖아. 아, 나 이거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그런 거 표현하는 거. 됐습니까? 아, 내 그때 그거 막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 내가 얘기 안 해가지고 아, 뭐 이런 애들. 됐습니까? 과거에 모든 걸다 알고 있던 것처럼 지금 아, 나 이거 알고 있었는데라고 지금 얘기한다. 넌왜 갑자기 깜짝 놀라지 마. 됐습니까? 그가 현재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녀가 현재 행동한다. 이거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뒷부분 as if 뒷부분이 과정법 과 as if 과정법 과거면 현재 아닌데 현재인 것처럼 as if he had known everything. 과거에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행동한다. 여기 톡드가 왔어, 톡드. 여기 톡드 올수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올수 있겠죠. 톡드가 오면, 그가 언제 말했었다? 과거에 말했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그대로 해놓고 이것만 바꾸는 거야, 이것만. 그러면 그가 말했던 거 언제다? 과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언제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과거에 모든 걸다 알고 있는 것처럼, 과거에 말했었다. 그때 그 당시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걸 낸단 말이에요. In fact, he didn't know everything. 그는 뭐 not이니까 얘 맞춰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Everything 아니죠. 썸이 아니구나. 아, 썸이 아니니까 이거 상관없구나. He didn't know everything. 모든 걸다 알고 있는 건 아니었다. 과거에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었는데 과거에 다 아는 것처럼 as if he had known everything인 것처럼 톡 뜨면 말했었다고, 톡 쓰면 말한다고. 그래서, 빈칸, She is my sister, but she speaks as if she were my sister. 'Carrie didn't visit Paris letters.' 자, 이거는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이 문제 풀 때. 해석을 잘 해야지 언제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얘기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In fact, he is smart. 사실은 똑똑한데, 그는 마치 똑똑하지 않은 것처럼 말한다. 언제 똑똑하지 않은 것처럼 말한단 말이야, 이거. 현재 똑똑하지 않은 것처럼 말한다고. 이거 as if 가정법 과거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시제로 똑똑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됐습니까? 미국인이 아니다. 그는 마치 미국인 것처럼 말한다. 그녀는 부자가 아니다. 그녀 마치 부자인 것처럼 행동한다. 얘 어딨지?
이게 없네. 행동했다 말고 행동한다. 됐습니까? 시에 하나도 없어갖고 하나 만들어봤어요. 이것도 장문의 뭡니다. 예, 그녀는 부자가 아니다. 그녀가 마치 부자인 것처럼 행동한다도 해주고요. 그녀는 부자가 아니었는데 마치 부자였던 것처럼 지금 행동한다. 그럴 수 있잖아. 그렇죠? 과거에 부자였던 것처럼 지금 행동한다. 이런 것도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탐은 마치 소녀인 것처럼 행동한다. 언제 소녀인 것처럼 언제 행동한다? 현재 소녀인 것처럼 현재 행동한다. 그렇습니까? 그는 마치 자신이 의사였던 것처럼 행동한다. 언제 의사였던 것처럼 언제 행동한다? 과거에 의사였던 것처럼 현재 행동한다죠. 됐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선생님이 언제란 말을 계속 넣고 있어요. 뭘 써야 될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은 마치 여자아이처럼 행동해. 지금 여자아이인 것처럼 지금 행동한다. 과거에 의사였던 것처럼 지금 행동한다. 오케이. 가정법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두개 나왔네요. 자, 요걸 좀 어려워해요. 84, 포커스 84, without, before에 대해서. 오케이. 야, without은 여러분 잘 알죠? without. 뭐뭐 없이죠. 그렇죠? 그러면 뭐 공기가 없다면 생물들은 살아갈 수 언제 살아갈 수 없는 거야? 언제 공기가 없다라는 게 사실이야? 현재 사실이야? 현재 사실이 아니죠. 그렇죠? 그럼 공기가 없다면 이런 표현을 일단 영어랑 without air 이렇게 without air 그렇죠? 죽을 것이다야, 죽을 텐데야. 이래죠. 공기가 없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면 공기가 없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그러면, 자, 이 내용은 냄새가 가정법 과거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가정법 과거죠. 그렇죠? 현재 또는 미래의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기가 없다면 뭐겠어요? Without air. 그렇죠? All lives will die야, would die야. Would die 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그러면 결국 뭐예요? 이게 가정법? 과거란 말이고. 그러면 이거를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할수 있냐를 갖고 시험 문제 낸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같은 표현이 뭐냐? If there weren't air 하고 똑같잖아. 자, 여기 무슨 얘기야? 이거 without, 아이고, 잘못 썼네, 여기에. without air가 언제 공기가 없다면? 현재 공기가 없다면 언제 모든 생명체들이 죽을 텐데 현재 또는 미래에 모든 생명체가 죽을 텐데 이 말이잖아. 그러면 언제 없다면 현재 공기가 없다면 이 말. 현재 공기가 없다면 그럼 현재 공기가 없다면 해야 되는데 가정법 못 써야 돼. 현재 공기가 없다면 이란 말을 가정법 못 써야 돼.
과거는 써야 된다며. 그래서 그러니까 if it there were there 있다 없다 할때 there 뒤에 be 동사 쓰는 거 알죠? 그래서 if there were there 그다음에 뭐 all lives would die 이렇게 과정법 뭐로 쓸수 있겠다? 과정법 과거로 쓸수 있다라는 됐습니까? 근데 이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도 가능하냐? But where all lives will die. 이것도 같고요. 이게 같은 뜻이에요. 이게 공기가 없다면 이란 뜻이에요. 공기가 없다면. But where all lives will die.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but for air 같은 이런 표현을 과정법을 안 배운 상태에서 갑자기 어떤 긴 글에서 but for air를 만났어. 그럼 그러나 공기를 위하여 이러고 있다니까. 그게 아니고 공기가 없다면이야. But for air, but for water, without air, without water.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도 가능하냐? If it were not for air,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If it were not for air, 공기가 없다면.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잖아. 그래서 이런 거 좋아하잖아, 학부생들이. 됐습니까? If it were not for air.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라고, 뭐하고 연결되냐 하면은,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고 1, 2때 문법 문제라든지 서술형 문제, 서술형 문제. 고등학교 때도 이제 뭐이 문장 작문하세요 할때 이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좀 아직 안 배웠는데 여러분들 좀 이따 이제 도치라는 거 2학기 때 배워야 한다 했잖아요. 그쵸? 선생님 미리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 뭐 3학년 2학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선생님 그런 얘기 한적 있잖아. 뭐 내가 생각할 때 공부의 역사 여러분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하세요. 유치원 때부터 대학교 졸업 때까지 이렇게 긴, 인간이란 존재가 워낙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재구실 하려면 교육이란 기간을 길게 잡잖아. 다른 동물들은 뭐, 1, 2년 어미품에 있다가 다들 자기가 독립하는데, 인간은 뭐 거의 20년 가까이, 그쵸? 어미랑 같이 있는데, 그쵸? 부모랑 같이 있는데, 교육기간이다, 거기. 그쵸? 그럼 그긴 히스토리에서 내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한 시기를 뽑아라. 그러면 중학교 3학년이야, 중학교 3학년. 그렇죠? 그중에서 특히 2학기, 그리고 또 그중에서 특히 겨울방학. 그때 막 신납니다, 막. 애들이 다 막, 아, 이제 조금 있으면 고등학교 올라가기 때문에 놀지도 못할 텐데 지금 실컷 놀자, 이러면서. 물론 뭐, 사람이 안 놀고 공부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시기야. 왜냐하면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이제 이 내가 지금 여러분들 학교 시험을 3학년 2학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말고사 땡겨서 시험 치잖아. 땡겨서 시험 치면 교과서를 거의 끝내지 못하고 그냥 뭐 뒤에 있는 7과나 8과는 뭐 대충 하거나 뭐 이릅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 그때 뭐그 원래 교과 과정은 뭐 여러분들이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학교 선생님들이 제대로 가르칠 거라는 과정하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뒷부분에 좀 선생님이 짜질부레한 문법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뭐 도치, 강조, 뭐 화법 이런 것들이 뒤쪽에 있는데 그때 막 신나게 노느라 정신없음 너 학교 수업하고 있으면 막 애들 막뭐 선생님 수업 뭐 수업도 안 되고 막 그럼 절대로 안 돼요. 그때 도치라는 걸 배우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게 조금 복잡해요. 이게 또 똑같은 게 if it were not for air는 뭐랑 똑같냐 하면은 were it not for air 하고 또 똑같습니다. 이게 다 공기가 없다면이란 표현들이야. were it not for air, if it were not for air, but for air, if there weren't air, without air 이게 전부 다 뭐가 없다면 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이게 not이 도치되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부정어의 도치라고 좀 이따가 다룰 건데요. 부정어를 도치가 있는데 도치 위치를 바꾸는 건데 강조하고 싶어서 뭔가 색다른 느낌을 주고 싶어서 it is here 아니고 here it is
그래서 조금 뭐 맨날 영어 문장에 맨날 주어 동사 나머지 주어 동사 나머지 그러면 듣고 있으면 누가 뭐 한다 어쩌고 저쩌고 누가 뭐 한다 어쩌고 저쩌고 누가 뭐 한다 뭐 어쩌고 계속 이러고 있어. 좀 지겨운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느낌 주기 위해서 도치라는 문법이 있는데요. 이게 부정어에 도치라는 거 하면 조금 뭐 순서가 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지금까지 알고 있던 뭐 끊어읽기랑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물론 뭐 애들 전부 다막 정신없이 놀고 있는데 야신뭐 이제 고등학교 가면 놀지 못한다 막 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랑 있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때 중요한 것들 배우니까요 제대로 좀 배우고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때 뭐 고등학교 올라가서 영어 공부 그렇게 오래 할 시간 없어. 그렇습니까? 자, without, before, 어떤 것, 여기 이제 without이나 before 뒤에는 뭐만 올수 있냐, 것만 올수 있습니다. 것. 왜냐하면 without, before 다 전치사니까. 어떤 것이 없다면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내용상 어떤 것이 없었다면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이 없다면이 될 수도 있어. 그럼 뭘 보고 없었다면이라고 해석해야 되고, 뭘 보고 없다면이라고 해석해야 되냐? 'Without you, I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you, I would be misery.' 자, misery, 비참한 이런 뜻입니다. 'Without you, I couldn't have done it.' 자, 여기는 생긴 게 이렇게 생겼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생긴 건 이렇게 생겼죠? 그쵸? 일단 뭐 여기까지 뜻은 앞부분 뜻은 똑같지만 너가 없는 거야 일단. 그러면 일단 너가 없었다면일까 없다면일까는 누가 결정하냐면 얘가 결정한 거야. 자, I couldn't have done it. 자, 이거 could have pp 이거 어디서 무슨 문법 할때 배웠더라? 가정법 과거 완료할 때 봤던 형태죠.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플러스 pp. 그렇죠?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언제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는 거야? 과거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네가 없다면인 거야, 없었다면인 거야? 없었다면 나는 그것을 해낼 수 없었을 텐데. 네가 과거에 없었다면 내가 과거에 해낼 수 없었을 텐데 네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해낼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without you I would be misery 불행할 텐데 그렇죠? 그럼 이거는 우리 가정법 뭐할때본 꼬라지야? 가정법 과거 할때본 꼬라지야? 과거 완료할 때본 꼬라지야? 과거 가정법 과거 할때본 꼬라지죠? 그럼 네가 언제 없다면 현재 없다면 나는 현재 비참할 텐데 라는 뜻이 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제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전치사 플러스 명사기 때문에. 동사가 없잖아. 뭐 물론 얘를 뭐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but for you 밑에 것도 마찬가지. 네가 없다면이야. 없었다면 없다면. 뭘 보고 없었다면이고 뭘 보고 없다면이다? 어? 얘가 이렇게 생겼네. 얘가 이렇게 생겼네. 됐습니까? 자, 여기서 if it were not for로 바꿔 쓸수 있다는 거. if it were not for, 그러니까 without, before, 얘들은 그냥 어떤 것만 오고요. 얘는 이제 어느 정도 주어 동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어쨌든 for로 끝나서 또, 것만 오고 있어요. if it were not for you. 됐습니까? 그래서 without water, nothing could survive. could 뒤에 동사원형,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동사원형. 뭐할때 배운 거야? 가정법 과거 할때 배운 거야? 가정법 과거 완료할 때 배운 거야? 가정법 과거할 때 배운 형태죠. 그러니까 언제 물이 없다면 현재 또는 미래에 물이 없다면 그 어느 것도 언제 뭐 살아남지 못할 텐데 생긴 건 과거지만 언제 살아남지 못할 텐데 현재 또는 미래에 살아남지 못할 텐데. 그러니까 if it were not for water, nothing could survive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빠진 문법이 하나 있는데요. 설명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 지금 이게 가정법 뭡니까? 이거 가정법
여기 봤죠? 코드 서바이브 가정법 과거야, 과거 완료야. 가정법 과거죠. 그럼 가정법은 뭐로 바꿔 쓸수 있을까? 과거는 뭐? 뭐? 직설법 뭐? 직설법 뭐? 현재하고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without water nothing could survive나 if it were not for water, but for water nothing could survive를 직설법 현재로 바꿨으면 어떻게 될까? 자,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말로 생각해 봅시다. 물이 없었다면이 아니야. 없다면 그 아무것도 생존할 수 없었을 텐데야, 없을 텐데야. 무슨 없었을 텐데야? 없을 텐데죠. 현재 아무것도 행동할 수 없을 텐데. 그러면 이거를 직설법 현재로 하면 언제 누가 뭐 하기 때문인 거야? 현재 물이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들이 뭐할수 있다? 생존할 수 있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죠. 그러면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있을 텐데야, 있다야. 이렇게 직설법이겠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수도 있을까? 물. 덕분에 모든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면, 누구누구 덕분에가 뭐죠? 누구누구 덕분에. 니 덕분에. 모르겠죠, 그쵸? Thanks to water. 그렇죠? 맞습니까? Every 뒤에 단수 명사 life can survive 하면 되겠죠. Thanks to water 물 덕분에 every life can survive 모든 생명체가 생존할 수가 있다라는 직설법 뭐? 직설법 과거 직설법 현재 현재로 바꿔 쓸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직설법으로 바꿔 쓸수 있다. 누구누구가 없다면 이렇게 될 텐데 점점점 누구누구 덕분에 이럴 수가 있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before, without 뒤에, 얘들은 어떤 시제를 표현할 수가 없죠. 여기 이렇게 겉만 온다 했습니다. 근데 뒤에 가정법 과거 형태, would have pp, could have pp, 뭐 이런 것도 있다. 그러면, 아까는 if it were not for였죠. 그렇죠. it 뒤에 were가 있으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가정법 과거죠. 근데, If it had not been for, were가 뭐가 됐다? were not이, had not been, had plus 뭐, had plus pp에 뭐 집어넣었어? not 집어넣으려니까 had not been for가 되는 거죠. If it had not been for. 좀 길죠? 잘안 외워질 것 같이 생겼죠. If it hadn't been for, 이런 식으로. If it hadn't been for, if it hadn't been for you, 네가 없었더라면, without you, But for you, if it hadn't been for you, 네가 없었다면, without your advice, I would have PP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너의 충고가 없다면일 수도 있고요, 없었다면일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근데 I would have failed. 내가 언제 뭐 했을 텐데? 과거에 실패했었을 텐데. 그러면 너의 충고가 없었다면 나는 과거에 실패했었을 텐데, would have failed 했을 텐데. 그래서 if it were not for your advice 하면 안 된단 말이야. If it hadn't been for your advice 이런 식으로 너의 충고가 없었었더라면 I would have failed. 그럼 얘도 직설법으로 바꾸면 뭐 덕분에? 그렇죠? 그럼 네 충고 덕분에 thanks to your Advice. 그러면 나는 무슨 시제에 뭐 하지 않았다 했다? 과거 시제에 실패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난 과거에 실패 안 했다. I thanks to your advice, I didn't fail. 됐습니까? Would have failed. 실패했었을 텐데, I didn't fail. 실패 안 했었다. 네 충고 덕분에.
됐습니까? 이건 뭐 고등학교 때할 문법 아니고 3학년 2학기 때만 할 거예요. 네,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뭐 스킬풀, 뭐 스킬풀이 뭔지는 알겠죠? 자, 그래서 얘들은 직설법으로 바꿔주세요. A의 두 개는 됐습니까? 직설법이 뭐예요? 이거요, 이거. 근데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면 땡스투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해보자. 'Without you, I would have succeeded.' 이건 뭔 소릴까? 일단 뭐 네가 없는 거죠. I would have succeeded. 내가 언제 텐데? 언제 텐데? Would have succeeded. 내가 언제 텐데? 과거에 성공했을 텐데죠. 그렇죠? 네가 없었다면 내가 성공했을 텐데. 상대방을 이렇게 비난하는 표현에도 쓸수 있겠다. 네가 없었으면 내가 성공했을 텐데. 네가 방해만 안 했으면 내가 성공했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이번엔 네 덕분에 하긴 그렇잖아. 그렇죠? 그러면 네 덕분에가 아니고 뭐예요? 너 때문에잖아. 그렇지? 그럼 얘를 직설법으로 바꾸면 네 때문에. 그렇죠? Because of you. 내가 무슨 시제에 사실은 뭐 했다? 성공 못 했다죠. 그러면 I didn't success 뭐 썼습니까? I didn't succeed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thanks to일 때도 있고요, because of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용상 뭐 뒤에 잘 됐다는 얘기 나오면 thanks to인 거고요. 아이씨 망했다 이런 내용 이런 느낌이죠. Because of 니 때문에 됐습니까? If it 그러면 얘는 아 그것도 해보자. If 어쩌고저쩌고로도 바꿔 쓸수 있다며 이거. 그러면 얘는 if it 아 잠깐만. 같은 급이니까 여기다가 바로 위에 거 보고 if it 하고 여기 봤습니까? would have succeeded 봤습니까? 그럼 이제 계속 써야죠. if it 쳐다만 봐도 절대 될 리가 없어. 여러분들 해봐야지. if it 이렇게 해봐. if it 알았어. if it had not been for you, I didn't succeed라고요. 여기다 왜 쓰고 있지? 그래서 네가 없었다면 잠깐만. 잠깐만, 네가 없었다면 나는 성공했을 텐데, 네, 미안합니다. 아, 이건 그대로 써야지. 위에 계속해서 가정법이었죠. I would have succeeded. 네가 없었다면, without you, if it had not been for you, 네가 없었다면 I would have succeeded. 내가 성공했을 텐데, 네 때문에 성공 못했어. 됐습니까? 뭐 얘도 또 이제 부정어 도치하면 뭐 had it not been for 도치까지 여기서 도치까지 들어가면 had it not been for you 또 됩니다. 이건 도치 들어간 거고요. But for you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어려울 것 같다고 벌써 한 8번 보면 다 돼요. 오케이.
그래서 왔고요. 에포트가 뭐예요? 에포트 모르면 찾아봐야지 뭐. 그냥 또 문제 풀고 계시지 마시고요. 논문 제발 좀 찾아보세요. 그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 시합에 졌을 것이다. 언제 없었다면? 과거에 없었다면 과거에 졌을 거다. 그러니 현재 없다면 나는 현재 살수 없을 거다. 하지만 돈이 현재 있기 때문에 살수 있다. 그녀의 친구가 과거에 없었다면 나는 과거에 끊지 못했을 것이다. 네 도움이 없다면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그 소방관이 없다면이 아니고 없었다면 그들은 죽을 것이다가 아니고 죽었을 것이다. 다음 포커스 85 혼합가정법. 자, 혼합가정법을 앞에서 설명할 때 뭐라 그랬냐? 어떤 예를 들었냐? 어떨 때 혼합가정법?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자꾸 이런 식으로 문법을 설명하는 게 실제 무슨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쓴다라는 걸 여러분들 익히는 게 중요한 거지. 혼합가정법에 대해서 뭐, 아, 혼합가정법은 어쩌고저쩌고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 사실 문법은 도구지, 목표가 아니라 했죠. 혼합가정법은 뭔 얘기할 때 쓰는 거냐? 선생님이 예로 든건 이런 거였죠? 뭐, 친구들끼리, 야, 새끼야, 너, 막 이러는 거. 이런 얘기 할때 쓰는 게 혼합가정법이겠죠. 됐습니까? 내가 너를 과거에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행복할 텐데. 그럼 과거에 널 만났어, 안 만났어? 과거에 만났어. 지금 행복해, 안 행복해? 지금 안 행복하단 말이야. 짝 난단 말이야. 내가 너를 과거에 만나는 바람에 내가 지금 짜증난다는 직설법. 과거에 만나서 지금 짜증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럴 거 쓰는 게 혼합과정법이라고. 자,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은 그렇다면 과정법 뭐가 돼야 되겠어요? 과정법 과거 완료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과정법 과거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가지고 이제 해보면 If I hadn't met you 그때 If you hadn't met you If I hadn't met you then, 그다음에 내가 현재 행복할 텐데, I would have PP야, would 동사 원형이야, would be happy. 됐습니까? 이게 혼합과정. 여기는 생긴 게 had plus PP네. 여기는 뭐? 과정법 과거 완료. had plus PP네. 여기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의 원형. 그래서 이런 게 혼합과정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다. 과거에 뭔 일이 있었다면 또는 있지 않았다면 현재 어떨 텐데 어떻지 않을 텐데라고 얘기할 때 쓰는 게말 그대로 섞어놨죠. 과정법 과거 완료와 과정법 과거를. 됐습니까? 참 그리고 한 가지 염려되는 건 당연히 어떻게 문장 만들어도 돼? 순서는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 알죠? 이건 조건절할 때도 얘기했죠. I would be happier if I hadn't met you then도 됩니다. 얘는 왔다 갔다 되죠. 부사절이니까 어차피. 연습할 때는 계속해서 이렇게 생긴 것만 보는데. 알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형태도 된다? 이런 형태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언제 더 행복할 텐데? 라는 말을 먼저 하는 거. 현재 더 행복할 텐데. 만약 내가 너를 언제 날씨 있으니까 하지 않았다면 과거에 너를 그때 만나지 않았더라면. 너안 만났으면 내가 인생이 잘 되고 있을 텐데, 이 새끼. 이리 와봐. 이런 거. 됐습니까? 이런 게 혼합과정법입니다. 나머지, if, which 바꾸는 건 나머지 부분 다 똑같은데, if 들어간 거 배운 건. 자, 뭐 되게 막 무슨 뭐 어렵게 막 설명했습니다. 혼합과정법은 주로 if절의 과정법 과거 완료. 그러니까, 과거에 뭐 했다면이란 얘기 한단 말이야. 과거에 뭐 했다면, 안 했는데 했다면, 또는 과거에 뭐안 했다면, 했는데 안 했다면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주절에는 과정법 과거.
현재 뭐뭐 할 텐데, 현재 뭐뭐 하지 않을 텐데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if I had not met you, then I would be 동사원형 happier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과거에 실현되지 못한 일 때문에 현재 어떻구나, 그렇습니까? 뭐 보통 이제 엄마 아빠 이제 부부 싸움 할때 많이 하잖아, 그렇지? 아이고 내가 너랑 결혼 안 했어도 막 이러면서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잖아,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할 때 쓰는 게 혼합가정법이다. 예, 그래서 만약 과거에 뭐 했다면 또는 하지 않았다면 현재 뭐할 텐데 하지 않을 텐데 이런 얘기.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에 보통 if 절에는 이게 과거에 뭐 했다면 안 했다면이니까 뭐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인데 뭐 last year 이런 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절 뭐뭐 할 텐데 부분에는 now 같은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이런 말이 들어가고 여기는 now 이런 말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어떨 텐데 어떻지 않을 텐데. 됐습니까? 내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뭐, 지금 어떨 텐데. 됐습니까? 좀 이따 이제 고등학교 선택할 때 뭐, 뭐, 반에 그런 애들 있잖아. 아, 내가 씨, 1학년 때부터 내가 공부 열심히 했었으면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지금 뭐, 어디 할 텐데 뭐 이런 얘기. 됐습니까? yesterday 보이고 today 보이네요. If she had left yesterday, 만약 그녀가 어제 떠났더라면, 떠났어, 안 떠났어? 안 떠났는데 떠났다면이란 말이야. 내용 파악 잘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제 떠났더라도 어제 안 떠났는데 떠났다면 she wouldn't be at home today. 그녀는 언제 집에 없을 텐데? 현재 집에 없을 텐데 점점점 집에 있어 없어 현재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어제 떠나지 않았으면 오늘 집에, 그러니까 어제 집을 떠나지 않았으면 오늘은 집에 있어. 당연한 얘기 아니야. 어제 안 떠났으면 오늘 집에 있겠지. 그렇죠? 근데 어제 떠났어, 안 떠났어? 어제 떠났어. 오늘 집에 있어, 없어? 있겠죠. 됐습니까? 어제 안 떠났으면 집에 있을 텐데. 이 집에, 어, 참, 집에 없을 텐데, 미안. 집에 없을 텐데. 헷갈리니까 좀 써야 되겠다, 니들 헷갈리겠다. 네, 이거 그대로 지금 써드는 거 하면 만약 빼버리자. 만약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너무 의존하더라. 어제 She wouldn't be at home today. 그녀가 네 점점점 직설법으로 바꾸면 그녀가 어제 떠났어 안 떠났어? 떠나지 안았기 때문에 그녀는 오늘 집에 있어 없어? 네 있다. 이게 한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녀가 어제 떠났다면은 어제에 대한 과정이니까 if she had left home 이란 말을 생략했어요. left home yesterday. 오늘 집에 없을 텐데 She wouldn't be at home today.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를 직설법으로 바꾸니까 It's because she 떠났어 안 떠났어? 그렇죠 안 떠났죠. 그러니까 안 떠났다는 거 didn't leave yesterday 이렇게 되는 거죠. Because she didn't leave yesterday. 어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she not 없어지고 현재 시제 되는 거죠. not 없어지고 현재 시제 되니까 is at home today. 어제 떠났으면 오늘 집에 없을 텐데 어제 안 떠나서 오늘 집에 있다. 당연스러운 거잖아. 됐습니까? 여기다가 home을 넣는 게 좋겠어. 그치? 이게 훨씬 더. 됐습니까? 어제 집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집에 있다. 어제 집을 떠났으면 오늘 집에 없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게 혼합 과정법이다. 오케이. 이런 뭐 물 주는 거 나오고 뭐 injured 다 알죠?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이거
W로 시작하는 같은 표현이 있는데 알면 좋은데. 부상당한, 다친, 뭐 H로 시작하는 건다 알잖아. 그쵸? H로 시작하는 건다 알잖아. 입장 바뀐 어떤 시라야 합니다. 이거 is injured는 문법적으로 하면 이거 수동태예요. injure의 뜻이 그러면 다치게 하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다치게 하다. 그러니까 그걸 수동태를 했으니까 다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도 뭐뭐뭐 ed고요. 얘는 ed가 아니고 얘는 3단면식 똑같이 생겼으니까. 자, 사실 여기에 레슨이 있어야 돼요. 프렌치가 뭐 어떻게 말이 돼? If I didn't take a French lesson, so I can't understand French now. 여기에 10 있죠? 10은 못 보는 거야.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벌써 눈치챈 친구도 있겠지만. 알죠? 제니 세 가지 뜻? After that, at that time, if so. 중에 뭐냐. 만약 그렇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기차를 탈수 있을 텐데, 만약 내가 더 일찍 잤다면, 지금 피곤하게 느끼지 않을 텐데, 만약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왔다면, 걱정할 때, 만약 내가 아니 그래서 여기에 1, 2, 3은 뭐라 뭐 하라라 해서 B에 1, 2, 3은 뭐 해라. 잠깐만. 맞네. A는 내가 직설법 하라고 할 수가 없죠. 직설법하고 가정법하고 다 있는데. B에 1, 2, 3은 직설법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는. 됐습니까? 그렇게 되었답니다. 우리가 문법 인플레가 인플레가 왜 수고하고 있을 때 쌓인 게 인플레라고. 이미 했던 것들은 빠르게 지나갈 거고요. 새롭게 배워야 되는 내용들은 좀 디테일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뭐 계속 수업을 계속 할건 아니고요. 우리가 뭘 배웠고 뭘안 배웠는지, 그리고 제목만 보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중3이면 문법을 정리할 때가 됐다 그러는데, 이렇게 제목을 보면, 아, 뭐 배웠더라,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진짜 문법을 정리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명사처럼 쓰는 to 부정사라는 얘기는 안만 길어봤자 이거죠. 그쵸? 그래서 뭐, I want it 자리에다가, 뭐, it 자리에다 뭐 넣을까? I want to meet you 할까요? 그쵸? 뭐 이런 거죠. 포커스 1에서는 이런 거 다루겠죠. 그쵸? 근데,
뭐도 있지만, I want it, 이런 것도 있지만, it이 이렇게도 쓰이지만, 뭐또 다른 거 하나 더 해볼까요? 뭐 it이 쓰이는 다른 방법. 뭐 이런 것도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뭐도 있냐면, 좀 어색하긴 하지만, 문법 설명을 위해서. 이런 것도 있죠. 그쵸? 그래서 it을 쓰는 방법이 총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쵸? 얘는 무슨 어로 사용된 거야? 목적어. 얘는 무슨 어? 얘는 무슨 어? 것이다? 내 취미 그것이다? 보어죠, 보어. 한국어에 없는 보어. 내 취미 그거야. 그거 좋아? 난 그걸 원해. 됐습니까? 그럼 이 자리에다가 뭐 넣을 수 있는 건뭐 이런 거 집어넣으면 되겠네. To exercise regularly is good. 그렇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건 좋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취미는 뭐다라 그럴까? My hobby is to ski 할까요? 내 취미 스키 타기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주어로 사용되는 경우, 이와 같이 뭐로 사용되는 경우, 보어로 사용되는 경우, 이렇게는 아니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이게 명사적용법입니다. 여기서 얘기가 끝나지 않죠. 그쵸? 여기서 파생시킬 수 있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exercising regularly is good. 됩니까? 응? 당연히 되죠. 그쵸? 그 다음에, my hobby is skiing. 됩니까? 당연히 되죠. 그쵸? 그 다음에, I want meeting you. 됩니까? 안 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풀어나갈, 더 진척시켜 나갈 게 있죠? 그쵸? 그래서, to 부정사의 명사용법이 주어나 보어로 사용될 때는 동 명사로 바꿨어도 상관없는데, 목적어 자리에 있는 to 부정사는 누구 눈치 봐야 돼? 얘 눈치 봐야 된다고 했죠. 그쵸? 그럼 이제, 뭐냐? like냐? enjoy냐? try냐? 그쵸? 세 개를 나눠줘. want, like, try. 그럼 want 했으니까, want 뚜껑 딱 열었어. 그래서 같이 있는 애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쵸? 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고. 또, 의외로 애도 있고, 뭐뭐 하는 것을 실패할 또, 또, 뭐 이런 것도 있죠. 그쵸? 방금 얘기한 거 뭐? 목적으로서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만을 plan to do, hope to do, decide to do, fail to do, wish to do, 뭐뭐 하는 것을 계획하다, 결정하다, 전부 거의 다 언제 할 일들? 미래에 할 일들이죠. 그쵸? 맞습니까? like 있으니까 또뭐 옆에 넣을까? 뭐 like랑 비슷한 뭐 얘도 하고. 그쵸? 그 다음에 방금 썼는데 반대말. 이런 것도 있었고. 그쵸? 두개더 쓰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서 끝났잖아. 두개더쓸거 누군데? 이거랑 또 뭐? 이거랑. 그쵸? 그 다음에 얘들 중간쯤 있는?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이거 고1, 이번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요거 시험 문제. 됐습니까? 여기 투두가 맞냐, 두잉이 맞냐, 이런 것들. 시험 문제 나왔다고요. 남고도 마찬가지고요. 얘들은 뭐가 오든 상관없는 애들이죠. 그렇죠? 뜻도 남변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인조이는 뭐 그런 거 했어. 뭐그뭐 발꼬락내 지독한 돈 많은 남자애랑 여자애랑 선보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죠? 처음에 이제 얘가 뭐 사람들을 죽이는 냄새가 나는 애인데 돈은 많아 한번 만나볼래 막 했어. 그렇죠? 막 그랬더니 이제 뭐예요? 그렇죠? 막 고민 막 하죠. consider meeting him 하죠. 만날까 말까 막 고민 막 하잖아, 그치? 그쵸? consider meeting him 하다가 이제, 뭐 미리 이제 아빠의 양말 가지고 발꼬락내로 이제 연습한다고 했죠. 만나는 연습을 하죠. 그래서 뭐? practice meeting him 하죠. 만나는 연습하죠. 지금 아예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진 애들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막그뭐 아무리 연습해도 그렇죠 막 적응이 안 돼. 죽을 것 같아. 냄새가 너무 수북해서. 그래서 만남을 뭐 해요? 피하죠. 어보이드 미팅. 만나는 걸 피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만남을 미루죠. 만나는 걸 미루죠. 포스트폰 미팅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막상 만나봤더니 뭐 돈도 잘 쓰고 내가 사고 싶은 것도 막잘 사주고 해서 만남을 즐기게 되죠. 그렇죠? 근데 친구들이 야너 걔랑 사귄다며 그랬더니 뭐예요? 디나이 미팅이 부인하죠. 어? 나 걔랑 안 사귀는데. 디나이 미팅이 만남을 부정하죠. 디나이 미팅이 맞아. 그렇죠? 근데 이제 점점 막 몸에 막 뭐가 막 생기고 막 죽을 것 같아. 막막 목이 막 아프고 막 죽을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뭐예요? 기브업 미팅이 맞아. 만남을 포기하고 우리 헤어져. 뭐야, PC가 돼버리네. 피니시 미링, 안녕, 빠이빠이. 한다 그랬죠. 동명사만 좋아하는 애. 그쵸?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는 쓸게몇개 남았죠? 두개 남았죠? 뭐랑? 포겟이랑, 리멤버. 얘들은 뭐, 뒤에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올 때와 동명사로 목적으로 올 때에 트라이, 포겟, 리멤버의 뜻이 달라지는 애. 뒷부분 뜻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얘들 뜻이 달라진다 했어. 그래서 try가 애쓰다 노력하다라는 뜻이 되려면 뭐? 목적으로서 뭐가 와야 돼? to do가 와야 된다 했죠. 시험삼아 해보다는 try do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I forgot to meet him 하고 I forgot meeting him 하고 뭐가 다르더라 했더라. Don't forget 뭐 우산 챙겨가는 거 있지만 Don't forget taking an umbrella야. Don't forget to take an umbrella요. Don't forget taking an umbrella. Don't forget to take an umbrella. 뭐야? Don't forget to do죠. Don't forget to do. 앞으로 해야 할일 있지 마. Don't forget to do. 그러면 이거는 뭐야? 내가 그랑 만날 약속을 잡아놓고 깜빡했다. 그래서 그를 만났다, 못 만났다? 만났다 그랬죠. 근데 지금 이런 얘기 왜 하고 있냐?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이란 말이야. 그래서 what에 대한 데 목적으로서 왔어. 이것도 똑같이 안만 길어봤자 it이란 말이야. 근데 밑에 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나는 그를 만났던 사실을 깜빡했다. 만났는데, 만났는가?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이거는 만나기로 했는데 깜빡한 거고요. 만났는데 깜빡한 거야. 정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뭐랑 연결될 수 있느냐? 다음 주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누구는 누구랑 만났다. 분명히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만났어, 안 만났어? 안 만났잖아. 됐습니까? 둘이 뭔 차이가 있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리멤버도 똑같아요. 다만, 뜻만 반대가 되는 거지. 상황은 똑같아요. 얘는 뭐, 만나기로 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만나기로 한거 기억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과거에 만났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뜻은 똑같은 게 아니야. 달라, 분명히 뭔가 조금 달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try하고 forget, remember는 to do가 오느냐, doing이 오느냐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었죠?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배웠잖아. 여기서 지금 아직도 얘기 안 끝나고 있어. 그렇죠? 오케이. 뭐 그래서 목적어일 때 뭐를 구분해야 된다?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느냐, 아니면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느냐, 둘다 가질 수 있냐, 뭐가 오느냐에 따라 뜻이 달라진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시간이 다 됐지만 조금만 더 하면 여기서 얘가 안 끝나죠. 여기서 무슨 얘기로 끼어지냐 하면 이렇게 얘기가 이어지죠. 그렇죠? 과주어 진주어.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안 끝나죠. 여기 뭘 집어넣을 수 있어? 이런 거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이걸 보고 뭐라고 배웠어요? 의미상의 주어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의미상의 주어 하면 이런 거 혹시 안 떠올라나요?
오케이.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는 뭐 플러스 목적격, 포 플러스 목적격 할 때도 있고, 오브 플러스 목적격 할 때도 있는데, 어떨 때 오브 플러스 목적격 한다?이런 의미로 바꿔 쓸수 있을 때는 뭐 쓴다? 오브 유 쓴다. 이런 거 했었죠. 맞습니까? 네, 나머지도 정리해야 돼. 그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to도는 뭐랑 연결됐었냐면은 간접 의문문이랑 연결됐었고요. What to eat? What I should eat? 간접 의문문 얼마 전에 시험쳤잖아요. 그 다음에 형용사 플러스 to도에서는 살아있네 조심해라. 그리고 형용사 플러스, 아니, 형용사 용법은 관계사절이나 관계부사절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사절로 쓰이는 게 사실은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할 때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뭐뭐 하기 위하여 하고 뭐뭐 해서가 부사적이라 했는데 두개더 추가했는데 뭐 했냐? 결과에 오고 뭐 해서 뭐 했다. 자라서 뭐가 됐다라는 건데 어찌어떤도 부사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이제 이거 여기까지 다 했어요. 했던 건데 까먹었기 때문에 또 하는 거죠. 이제 이거부터 요거 아주 새롭게 배운 거 있고, 투부정사도 시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는 사실 했어. 언제 할 때냐? 사역공사, 지각공사에 목적격 보호가 없고, 투부가 아니고, 오버가 아니고, 진행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대부정사는 뭐냐면은, 대신원 부정사. 투만 따라 올라가 있는 거예요. 독립부정사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중요한 시기니까, 정리하도록 열심히 하세요.